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타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 또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고난 속에서 낙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그토록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러한 답답함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성경은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관념과 문화 속에서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영적 침체나 고난이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상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장과 일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 속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상하고 단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겪게 되는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고난, 핍박, 차별, 희생이 특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특권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처럼 무서운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러한 그래서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너무나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오히려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스데반이 평온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고난의 상황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그러한 순교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미 함께하여 주신 그 성령님이 믿어지니까 굳이 던져오는 돌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돌에 맞아 고통받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고난과 핍박,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거나 어떤 주변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박해,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 속에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난이 유익,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땅 가운데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맛보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와 핍박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단순히 이 사건을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떠났거나 도망갔거나 숨어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쓰여진 이 흩어지니라의 이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두루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씨를 뿌리는 행위를 농부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씨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뿌려짐을 받은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떠한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 풀리지 않은 지금의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단순히 나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상황에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고난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의 상황을 빨리 이기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지금의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과 혼란에 머무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 그 어려움의 문제로 끝나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께, 그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제 둘째 아이는 여전히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11월이 되면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원인은 불명입니다.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5년의 시간 속에서 지금처럼 담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 들렸다고 한다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들리다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말하는 아이를 매번 접한다라는 것, 부모로서의 마음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딸 하연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무감각해져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포기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귀가 들리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귀를 열어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주님 세상 소리나 말이 잘 들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면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 부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의 초점이 단순히 문제와 고난에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뛰어넘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아픔이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만 신음하게 만들고 가시처럼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딸아이의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으로 정정극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문제에 함몰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상황의 문제를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많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거리의 설교 중에서 쫓겨나면 마을 밖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오, 멸시하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전적인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성령께 집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단순히 흩어지고 무너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4절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흩어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나아가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더 이상 신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이 새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기다리고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난 은혜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빌립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간 사마리아 성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사마리아의 성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흩어진 결과입니다. 낙심한 상태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그 증인되는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낙담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 받은 자로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니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님 언제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성령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더 이상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성령께서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조차도 꺼내기조차 힘든 이 고난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라도 그 성령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성령님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주목함으로 고난이 특권이다,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특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금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이미 함께하여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미 아버지여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고난의 특권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반응하고 내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 하나님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특권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지금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 문제로 신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 충만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을 분명하게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8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으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의 상황과 환경, 문제라고 말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되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과 일터가 그 사명에 반응하는 놀라운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변화되어